그래서 제가 이번에 소개할 장소는 멋있는 그래피티 앞에 왔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래피티야 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. 왜냐? 한국인 그래피티 라이터 로얄독 심찬양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의미가 남다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하고 싶네요. 몇 년 전에 한복 입은 그런 흑인 그래피티를 통해서 엄청난 하입을 받게 되셨기 때문에 근처에 심찬양 작가의 또 다른 멋진 그래피티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오는 게 맞다 라는 생각에 여기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엄청 유명해지셨어요. 그러면서 이제 코비 브라이언트 여기 근처에 있는 그 그래피티를 그리면서 뉴욕타임즈에 소개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농구 선수들 NBA 막 트위터에 올라오시고 르브론 제임스가 샷아웃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. 그런 여러 아티스트들의 샷아웃과 더불어서 얼마 전에는 한국인 최초로 포르쉐 광고 모델이 되기도 하셨어요. 포르쉐 광고 모델 하면서 이 그래피티를 그린 걸로 알고 있어서 여기로 바로 와봤습니다. 로얄독님의 그런 월클 스토리는 나열하면 거의 밤을 새야 될 정도예요. 어쨌든 되게 승승장구하고 계시는 분이고 제가 3년 전에 힙합 보부상 챌린지라는 거를 만들고 있을 때도 이미 되게 잘 되고 계실 때였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업계 관계자들부터 시작해서 래퍼, 프로듀서, 아 그래피티 그리는 사람 좀 멋있는 사람 섭외를 해야겠다 하면서 찾아보다가 되게 멋있고 힙합적인 분이 있어가지고 섭외를 하게 됐어요. 있는 사람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해요. 남들이랑 비교해서도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될 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했던 게 이제 그래피티를 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때 이제 로얄독님을 만나 뵙게 됐고 감사하게도 제 인터뷰로 섭외를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때도 이미 잘 되고 계셨어요. 근데 어쨌든 되게 멋있는 마인드로 멋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주시고 어쨌든 힙합 보부상 챌린지는 8명의 멋있는 분들의 힙합 스토리를 전했습니다. 근데 아주 망했어요. 조회수만 봤을 때 엄청 망했어요. 근데 하지만 그때 제가 엄청 많은 걸 느꼈고 스스로 나는 한다면 하는 놈이구나 하면서 자존감도 올라가고 알게 모르게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제가 지금 이렇게 미국까지 온 거죠. 로얄독님 인터뷰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인터뷰들을 봤었는데 미국에 도전을 하시는 모습에서 또 영감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알게 모르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았고 영감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면서 되게 좀 감사함도 있고 또 샤라웃 한번 하고 싶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로얄독님이 지금 LA에 계시니까 또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인터뷰를 했던 사이라고 카톡으로 이렇게 하기에는 뭐 저는 제 컨텐츠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했을 때 지금 빌보드랑 포르쉐랑 놀고 있는데 굳이 힙합 보부상이랑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. 일단 먼저 한번 보시죠.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이번에 미국에 컨텐츠를 찍으러 몇 달간 가게 됐는데 가능하다면은 형님이 그리신 작품이랑 또 형님을 좀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. 지금 제 이야기가 담긴 이런 전단지 같은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QR코드로 들어갈 이 다큐멘터리 영상 또한 준비를 했습니다. 영상 편지를 보내니까 되게 좋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하게도 만나 뵐 수 있게 됐습니다. 뭐 3, 4, 9시 뉴스 다 나왔었고요. 그 당시에 막 그때 당시 엠빅 뉴스랑 스부스 뉴스랑 호핑턴 포스트 막 인사이트 다 나왔었거든요. 이게 내가 이게 평생에 이런 운이 또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얼마나 더 나라까지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너무 하루 인생이다. 그래서 스스로한테 너무 불쌍했어요.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그해 말에 제가 이제 아이폰 11 광고를 했거든요. 멋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솔직히 말하면 그냥 막 어떻게 보면은 뭐 열등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사대주의라고 해야 될까? 너무 높게 보이는데 그냥 뭐 꿈은 높게 가지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 이거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죠. 그게 8년 전이에요. 근데 8년 만에 이제 그걸 했거든요. 남들이 무모하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을 정도의 자신감은 쓸모도 없다.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저 머리에 팍팍 꽂히는 거예요. 저는 근데 항상 되게 겁이 많은 사람인데도 저는 실패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.